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유명 브랜드 차량에 새롭게 장착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죠. 바로 공기정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라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제주는 공기가 좋은 편이라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운전을 할 때 창문을 열지 않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황사가 오면 이것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4월은 내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가 몰려오는 달인데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고급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겠죠.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필승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포장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2포트 시가잭, C타입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면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2포트 시가잭은 정말 칭찬합니다. 시가잭을 꽂으면 다른 케이블을 꽂을 수가 없어서 참 불편한데요. 이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네요.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건 USB 꽂을 것만 있으면 무조건 작동이 된다는 뜻이겠죠? 5핀 케이블로 된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최신식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조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무게도 300g 정도로 가벼운 편이라서 아이가 있다면 유모차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무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는 책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도 면에서는 아주 끝판왕이네요. 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디자인의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보면 한 손에 잡힐 정도로 아주 컴팩트한데요. 왜 텀블러형 공기청정기라고 부르나 싶었는데 이게 딱 텀블러 사이즈였네요. 제 차는 모닝인데 너무 과한 사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필터죠. 시중에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필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H13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H13이란 0.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를 99.97%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원단 등급을 말합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미세한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1마이크로미터는 0.001mm입니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70마이크로미터니까 엄청나게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PM10,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PM2.5,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덜덜한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0.3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99.97% 제거한다면 미세먼지는 1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군대 가스실에서 눈물 콧물 다 흘려본 사람이라면 군사용 방독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은 군사용 방독면을 만드는 필터 전문 회사인 SG 생활안전에서 만듭니다. 필슨이라는 이름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요즘 완전 필수품인 보건용 마스크까지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에서 만든 필터라면 완전 믿을 수 있겠죠? 필터 전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하드웨어가 좀 약한 게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모터부터 살펴보면 이 제품은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죠. 바로 브러시리스인데요. 요즘 괜찮다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효율이 좋아서 소비 전력과 소음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마모가 없기 때문에 미세 유해 물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 고효율 모터라고 할수 있죠. 모터를 살펴봤으니 다음은 팬이 되겠죠. 자체 개발한 HDB 아이코닉 팬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하드웨어 분야는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HDB는 하이드로릭 베어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팬들은 구슬 같은 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HDB는 볼 대신에 기름이나 젤 같은 유동성 물질을 사용해서 유체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이 적고 내구성도 좋고요. 수명이 길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HDB 아이코닉 팬은 4800rpm의 강력한 회전으로 시간당 14큐빅미터의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분당 4800회, 그러니까 1초에 80번 회전이 된다는 뜻인데, 엄청 빠른 거겠죠? 그리고 1큐빅미터가 1000리터니까 시간당 14000리터의 공기가 정화가 된다는 뜻이네요. 오, 이 정도면 하드웨어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만 보다가 이렇게 작은 제품을 보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품의 하단을 보면 흡입구가 있습니다. 강력한 모터와 팬이 빨아들인 공기가 흡입구로 들어가서 필터를 거친 다음 정화된 공기가 상부 투출구로 나오는 방식인데요. 차량에 설치를 해도 흡입구에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더라도 흡입구가 살짝 위쪽으로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소음도 거의 없는 편인데요. 도서관 소음이 30dB, 거실 소음이 40dB인데, 이 제품은 26dB로 아주 정숙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소음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필승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복잡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바로 작동이 되는데요. 시동이 걸리면 켜지고 시동을 끄면 꺼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차량은 배터리가 방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 차에 상시 전원이 들어온다면 전원을 꼭 꺼주세요. 상단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게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출근할 때 배터리가 방전되면 완전 난감하겠죠? 풍속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단계마다 다른 색상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속은 파란색, 중속은 노란색, 고속은 빨간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삑삑거리는 터치음이 상당히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요. 터치음이 듣기 싫다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버튼을 2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삐 소리가 나면서 음소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듣고 싶다면 동일하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상단을 2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삐삐 두번 소리가 나면서 터치음이 다시 나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오래 사용하면 꼭 해줘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필터 교체입니다. 필승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300시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루 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3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시간을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300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빨간색 LED와 알림음이 나기 때문에 필터 교체 시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래쪽을 돌리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필터를 빼내고 새 필터를 넣어준 다음 다시 결합해주면 필터 교체가 끝납니다. 참 쉽죠? 그리고 필터를 교체했다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버튼을 8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LED가 꺼지고 알림음과 함께 반짝 LED가 켜지면서 리셋이 완료됩니다. 필승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필터까지 모두 상당히 좋고요.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100%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AS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 제품을 구매하면 AS가 안 돼서 혹시라도 고장이 날까 봐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요. 필승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국내 제품에 AS까지 믿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재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